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재무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재무지표를 살펴보기 이전에 소비자의 상품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정보, 소비자의 상품 평가와 전통적인 재무지표, 요거 둘 다가 우리 수풀 아키텍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수풀을 내서 위 변조가 불가능하죠. 위 변조가 불가능한 이러한 정보와 그렇죠?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상품 평가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재무지표도 계속해서 바뀌죠. 바뀌는 것을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내재 가치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 각 기업의 주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자, 요것이 상식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게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그리고 또 숯불 아키텍처를 이해를 했어야 되겠죠. 세 가지를 다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번, 2번, 3번. 세 개가 다 새로운,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네 개네요. 리얼타임 업데이트. 요 네 가지 주제를 이해를 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반자동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출됩니다.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 내용은 이전에 없던 내용이고, 그리고 코드로 또 보기에도 조금 다소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T2, 우리가 ABC 표준화폐를 지금, 표준화폐는 ABC는 세 종류를 했습니다. T1, T2, 그리고 T3. 이 세 가지를 했었는데, T1은 뭐예요? 얘는 그냥 국적 화폐와 호환되는, 국적 화폐와 교환되는,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는 암호 화폐. 그렇죠? 근데 T2가 뭐냐는 거죠. 그죠? T2. 이번 에피소드는 T2가 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요걸 진작 설명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요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이해를 해야지 요 T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MF에 가입되어 있는 194개 국가에 대해서 각각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T2 화폐 10억 쉐어 주어입니다. 10억 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194개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이 1.5%이다. 그러면은 10억의 1.5%. 그러니까 1500만 주가 되겠죠. 1500만 주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한국의 GDP 규모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5%라고 한다면 1500만 밀리언이죠. 밀리언 shares are sold in Korea.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때 이 돈은 원화죠. 한국 원화를 발행을 받는 거예요. KRW 되고. 자, 이러한 과정을 194개 국가에 다 전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194개 국가에 다 적용. 예, 일괄 적용.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표준은행을 런칭을 한다고 상정합시다. 표준은행을 런칭하게 되면 표준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들은 자기의 표준은행 계좌에 자국 화폐를 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표준은행을 런칭을 해서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표준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예를 가령 들어서 1조 원을 예금했다. 예금한 상황을 상정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요렇게 두 개가 상정된 상황, 이 두 가지가 이 둘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정하면 먼저 요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SQL 문장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Each nation. 각국의 각 산업에서 마켓 밸류, 시장 가격이죠. 각 주식의 시장 가격과 리얼타임 인트렌직 밸류. 요거예요. 요거 리얼타임 인트렌직 밸류. 나 우리 예스 도출한 이 값입니다. 이 값의 차이가 0보다 큰 주식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위 100개를 골라낸다. 혹은 상위 10개를 골라낸다 할 수가 있겠죠. 10개.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가령에 가령 한국이 산업이 종류가 뭐 100가지가 있다. 100가지 너무 많나요? 50종의 산업이 산업 분류. 한국의 산업 분류가 50카테고리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50카테고리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5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500개 기업이 나오죠. 500개 기업.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500개 기업에 한국에서 발행했던 T2 주식. 그죠? 발행함으로써 들어온 1,500만 셰어를 발행함으로써 획득한 한국 원화와 그리고 한국인들이 표준은행을 이용하면서 예금을 할 거 아니에요? 예금 한 1조 원.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을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런 다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요 마켓 밸류와 리얼타임 인트린직 밸류를 매일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산해서 요 차이가 벌어진 기업은 구매를 하고 그 불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빼요. 판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 구매 혹은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1년의 주식 풀이죠. 스탁 풀을 운영합니다. 그죠? 스탁 풀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익은 두 가지 종류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캐피털 게인이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 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디비던드 배당을 받아서 레버니어 디비던드 게인이라고 할까요? 게인 두 가지 종류죠. 주식으로도 배당을 받는 수익과 아니면 그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획득한 이익 이 두 가지 획득 이익이 스탁풀의 이익으로서 창출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T1 디파짓 T1은 디파짓입니다. 그죠? 예금이나 적금이고 T2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죠. 시어링과 주식을 표준은행의 주식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이 두 가지 금액으로 해서 이러한 이 우리 1년에 선택된 스탁들 지금 100개로 했나요? 100개, 500개로 해야 돼요. 500개 기업이니까 500개 기업을 한국에서 인코리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매일 반응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그로부터 창출된 수입이 갭의 레버니가 됩니다. 표준은행의 레버니죠. 그죠? 이 표준은행의 수입에서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그러니까 T1 어카운트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를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T2 주식에 대한 디비던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T2 화폐입니다.